선발 투수 이재학입니다. 이제 프로 4년째를 맡고 있고 올해 23살입니다. 두산에 좀 치치장을 가는 거거든요. 3루 강습타구 이현곤이 잘 막았습니다. 정성 3구 빗맞으면서 유격수 쪽 땅볼입니다. 노진혁 강하게 1루로 던져서 2번 구구채 오른쪽 강한 타구 일단 막았습니다. 잘 잡아내는 원투 높은 공 스윙 삼진 후엔투 스윙 삼진 아웃 다시 견제구 역동자 아웃입니다. 2대0이 잡혔어요. 모습을 보이니까 그렇습니다. 속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예. 안타 하나 파울 그렇습니다. 체인지업으로 공 3개로 3구 3진 내려갈 듯 이재학 좋은 피칭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정말로 이 좋은 비닐하우스에 좋은 산딸기가 나왔네요. 그렇습니다. 예. 이재학 투수는 아마 NC 팬으로부터 많은 박수를 그리고 기립박수를 받고 있습니다. 승리 축하합니다. 감사합니다. 어땠어요 오늘? 사실은 앞서 연패에 빠져있는 상황에서 마운드 등판이 좀 부담스러웠을 것 같은데 어떤 마음으로 지금 마운드에 올라갔었나요? 그냥 크게 부담감 가지지 않고요. 크게 부담감 가지지 않고 편하게 그냥 저 피칭한다는 생각으로 했던 게 좋은 결과 있었던 것 같아요. 네. 오늘 가장 큰 고비는 5회의 1차 2, 3루 그 위기였잖아요. 네. 그때 잘 막아냈는데 어떤 좀 대응을 하고 어떤 생각을 가졌어요? 그냥 과감하게 몸쪽도 과감하게 던지고 무조건 맞겠다는 생각으로 전력으로 과감하게 했던 게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서동욱에게 그 목적에 붙인 공은 본인이 원하는 만큼 그런 스피드와 함께 위치에 들어갔다고 봐요? 좀 높게 예, 제가 생각했는 대로 그냥 과감하게 던졌던 게 잘 들어갔던 것 같아요. 본인도 얘기했지만 사실 좌타자 상대하는 부분이 이재학 선수가 걱정거리다라고 저희는 예상을 했는데 오늘 과감한 몸쪽 승부를 했는데 어느 정도 그 스텝의 지시가 있었나요? 본인이 오늘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나요? 그전에 시범 경기할 때 너무 바깥쪽만 많이 던져가지고 LG 타자들이 바깥쪽 노리고 올 것 같아서 그래서 몸쪽을 좀 더 과감하게 던졌던 게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역으로 갔고 내가 중계, 제가 중계방송할 때도 얘기를 했는데 대개 이제 불펜에서의 투구와 이렇게 마운드 실제 올라서 투구는 좀 다른데 애리조나 봤을 때 불펜 투구도 상당히 낮게 잘 구사가 됐거든요. 오늘도 그런데 그거는 그만큼 본인이 그 제구에 대한 자신감은 있는데 자신감보다 항상 최일원 코치님께서 스피드보다는 공을 낮게 컨트롤 더 생각해서 던지라고 하셔가지고 항상 그 생각만 했던 게 그렇게 공이 낮게 가는 것 같아요. 오늘 선발 첫 승에다가 구원승 이후에 이제 그 통산 2승째를 달성을 했어요. 더군다나 팀 창단 첫 승을 본인 손으로 일구었습니다. 소감이 남다를 것 같은데요. 제가 캠프 때부터 많이 안 좋았었는데 시범일 때도 안 좋았었는데 그래도 감독님께서 선발 자리 한 자리 믿고 맡겨주셔가지고 저는 선발하면서 그냥 오늘 던질 때 첫 승에 크게 의미는 두지 않았는데 그냥 좋은 피칭 하려고 노력했었어요. 오늘 정도 지금 던지면은 뭐 선발 한 자리는 충분히 차지할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래도 가족 생각 많이 나겠죠? 가족들에게 한번 인사해보세요. 항상 집에서 많이 응원해주시는 가족, 아버님, 그리고 고모, 고모부 모두 감사드립니다. MVP에게만 주는 마지막 특권입니다. 지금 딱 감사하고 싶은 사람 한 사람에게 감사의 메시지 전하고 오늘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. 항상 제가 안 좋을 때 감독님께서 많이 믿어주셔가지고 믿고 자리를 맡겨주셔서 저는 크게 부담 가지지 않고 편하게 믿음에 보답하려고 했던 게 괜찮았었어요. 감독님 감사합니다. 감독님 감사합니다. 예, 축하합니다.